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거부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도 의회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 의회는 영리병원 논란 당시 활용했던 수기형 공론조사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예산 지원 등의 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바로 공론조사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 13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수기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못한 제주도민들이 한 13,000여 분이 서명을 받아서 도가 좀 도저히 기대할 게 없으니 의회라도 나서달라라고 했고요. 문제는 시간과 예산입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미뤘지만 수기형 공론조사가 반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본계획 고시 전에 조사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공론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까? 만약에 공론화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렸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예산 지원 등 공론조사에 비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조사 실시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예고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고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가 밝힌 공식 답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고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기본계획 의견에 충분히 담겠다며 도민 의견 제출 시한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게 되면 제2공항 건설이 공식 확정입니다. 태풍 미탁이 내습했을 당시 토네이도성 돌풍에 성산읍 신풍리의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손이 없어서 망연자실하던 주민들은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에 맥없이 무너졌던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막 익어가던 한라봉은 찬바람을 맞아 수확을 포기해야 될 상황. 해병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조물 위에 올라가 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자르고 손으로 일일이 나사를 풀고 무거운 파이프를 넘기느라 이마에는 땀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서귀포 살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심할 줄 몰랐습니다. 성산포가 바람이 많다 그랬는데 솔직히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옆에서는 지붕을 덮고 있던 비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피해 농민은 이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진짜 참으로 막막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나 아니면 오늘처럼 군 인력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힘도 나고 참으로 진짜 오늘은 진짜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더라도 다시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라 연이은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우리 옥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행정 인력의 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시설물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폐작 위기에 내몰린 무와 당근, 감자 등 월동작물 재배 농민들은 재파종이나 대체파종을 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사업자 측에서 찬성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을 잃이 반대대책위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선을 잃이 마을 향약을 검토해 찬성 측 주민에게 보낸 문건을 공개하고 사업자인 대명이 찬성 측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찬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반대 측 주민이 받은 내용 증명서 발송 장소가 사업자 대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우체국인 점은 법률 지원 의혹을 짓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 도입 이후 제주 지역 재활용률이 3.3% 상승했는데요. 섬 폐쇄 조치에 나섰던 보라카이는 철저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나서면서 제도 시행 1년 만에 재활용률이 10%나 상승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식당 주방.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일반 쓰레기까지 재지별로 분리해 배출합니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라카이 씨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카이 씨는 각 영업장에서 반드시 쓰레기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미나 교육을 받고 있고 플라스틱, 종이, 부탄가스,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항상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지정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재질별로 분류된 보라카이 쓰레기들은 재활용 처리를 위해 이처럼 본토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불시 단속 등 철저한 분리배출 관리에 힘입어 제도 시행 이후 1년 만에 재활용률은 10%나 상승했습니다. The recyclables can be retained. Then the organic materials like the kitchen waste can be made into compost. So it is important to have waste segregation in order to have zero waste.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제주와 달리 보라카이 씨는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단기간에 재활용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축산 농가를 가보면 하얀 비닐로 볏짚을 진공 포장한 조사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료값 부담을 덜어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포장재 비닐 처리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원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끝난 볏짚들을 둥그렇게 압축해 흰 비닐로 포장했습니다. 건초와 집더미를 진공 상태로 저장한 곤포 사일리지라고 불리는 조사료입니다. 농가들은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들에게 조사료를 먹이는데 포장재 비닐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장용 비닐이 영농 폐기물이어서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환경공단이 수거해가고 농가들은 보상금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생산자가 직접 수거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포장재의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전국에 보급된 포장재를 수거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회수 생산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대행을 하게끔 이제 할 수 있고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포장재 생산업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거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료가 대부분이 다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뭐 비닐에 어떤 회사가 생산됐다는 뭐 표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다가 뭐 폐기 처분을 갖다가 가져가라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포장재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 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해 민간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처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본 남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초속 10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7도, 동부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6도, 북부와 서부가 24도, 동부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대체로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 앞바다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대 5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상묘와 주차 시비로 이웃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 씨에게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 있는 묘 문제로 벌초를 왔던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잠적한 불구속 피고인이 올 들어 60명을 넘겼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잠적하거나 도피한 피고인은 6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거율은 49.2%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삼모사시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3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3회 유스 아트 페스티벌을 엽니다. 또 교육청과 4.3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와 48개의 체험 부스전, 전도 중고교생 벽화 그리기 대회, 4.3 평화공원 투어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을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도를 국제안전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거리 불안 요소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560억 원을 들여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등과 보안 등 6,500여 개를 조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에서도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연구 부정 의혹으로 연구 윤리위가 개최된 사례는 제주대학교가 3건, 제주국제대학교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의 개최 사유는 표절과 연구비 부정,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각각 신규 임용 탈락과 감봉, 파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국제대는 부당한 중복 게재의 사유로 연구 윤리위가 열렸으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호 중인 동물의 질병 감염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동물보호센터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보호 중인 동물의 질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개방하고 보호동물 분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8월 보호 중인 개에서 질병 감염이 확인되자 센터 개방과 분양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